이 제보가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기사로 이제 발전할 시 이 NFT를 세 가지 버전으로 발행을 해서 제보자, 회사, 그리고 기자 혹은 PD 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저희가 2016년 말에 2017년에 띠밋을 보고 상당히 그 쇼크를 받았어요. 당시에 아주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쭉 보는 와중에 크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가 실패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저작권 문제입니다. 띠밋은 소셜 오픈 플랫폼입니다. 오픈 소셜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나 콘텐츠를 올리고 또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피 페이스트를 많이 했겠죠. 하면서 이제 7일 지나면 이제 스팀에서 올라간 컨텐츠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 두 번째는 이제 보상 시스템의 한계점입니다. 이 모델은 저희가 이제 스팀이라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고래라고 하는데 이 고래들이 스팀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스팀 파워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컨텐츠에 보팅을 하면 그 크리에이터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는 체계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 고래들이 서로 보팅을 해줄 수 있겠죠. 더 많은 보상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컨텐츠 퀄리티 중심보다는 이 결국 이 보상 모델, 더 많이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보팅을 해주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생기면서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신뢰를 잃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근데 저는 이 스팀 모델을 실패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퍼블리시에게도 많은 영감을 줬고요. 저희는 다만 이 한계점을 보고 보완을 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띠밋은 아주 훌륭한 저는 도전이자 실험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가끔 띠밋을 보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애는 언론이라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올라가기 전에 세상에 보여주기 전에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모델에 있어서는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었을 때 당연히 그 신용도는 올라가지만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커버를 줍니다. 이제 아무리 많이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똑같아. 그런 부분들을 보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Permissioned Blockchain이라고 완전한 Public Blockchain이 아닙니다. 스팀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Permissioned Blockchain은 무엇이냐면 Proof of Authority라고 해서 검증된 언론사들만 우선적으로 차별화되고 노드 참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 번에 뭐 대박을 터뜨리는 것보다는 차츰차츰 이런 테스팅을 통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얼라이언스에서 참여한 언론사들은 12테라고 해서 Closed Beta Test 저희의 일종의 이제 베타가 나오기 전에 비공개적으로 테스팅을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혜택을 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피드백도 받아보고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인정도 받고 문제점들을 제고하면은 저희도 이제 그것을 바꾸고 참고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제 이런 얼라이언스 빅 패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기자협회나 전 세계 이제 기자들이 쓰는 기자증, 프레스 아이디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이제 플라스틱 카드는 아시다시피 잘 잊어버리고 또 위변조도 아주 쉽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서는 국회에 그 기자증을 가지고 기자가 아닌 분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한 적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DID라고 탈중앙 ID 시스템인데요. 분산 신원 증명이라고 합니다. DID를 사용해서 그 해당 기자들한테 위변조 불가능하게끔 하고 그리고 또 트러스트, 그 보안 부분들을 확보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 같으면 잘 쓰는 병역, 앱, 쿠브 같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것도 만들어졌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그 기관들이나 출입을 할 때 이런 DID를 써서 자기 인증을 하면서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개인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자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위변조가 힘들고 보안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희는 포탈을 대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탈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포탈에서 독자가 뉴스를 읽고 또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수많은 활동을 해도 사실 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사도 컨텐츠 제공자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퍼블리시가 제공하는 이 블록체인 기반의 BID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이제 구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독자는 이제 이 저희 퍼블리시와 퍼블리시를 도입한 언론사의 사이트에 직접 방문을 할 때 뉴스를 읽고 공유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반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독자들의 또 데이터를 일부 확보할 수 있고요. 또 회원을 늘릴 수 있고요. 그래서 언론사는 독자를 바탕으로 광고주의 서비스를 또한 다각화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요. 제보를 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NFT를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보가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는 기사로 이제 발전을 할 시 이제 이 NFT를 세 가지 버전으로 발행을 해서 제보자, 회사, 그리고 기자 혹은 PD 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결국 그 NFT의 발행이라는 것은 독자 입장에서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소유하고 그리고 또 이런 특별한 관계 그리고 멤버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 입장에서는 이 NFT를 통해서 제보에 대해서 기념으로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 NFT가 큰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된다면 이 NFT가 사실상 언론사한테는 새로운 수익 구조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NFT가 재판매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이 뉴스에 영향을 미친 많은 분들한테 이게 결국 이제 재판매가 될 수도 있고 거래가 될 수 있으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이제 생태계는 탈중앙화된 뉴스 생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수익 구조의 질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토큰 경제라는 신기술로 언론사와 그리고 독자의 관계를 재구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포탈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미래에는 웹3 생태계에서는 독자의 언론의 미디어 참여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원유 같은 데이터로 환원할 수 있고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가 NFT를 통해서 재화로 새로운 가치로 갖는 세상이 이제 곧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